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악의적인 비방을 해온 악플러들에게 형벌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그동안 방탄소년단의 악플러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여 왔는데요. 빅히트는 온라인상에서 방탄소년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비방이나 인신공격을 해온 네티즌들을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빅히트는 자체 모니터링 및 팬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악플러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30일, 빅히트는 올해 들어 고소를 진행한 악플러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방탄소년단의 악플러들에게 얼마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의 경우에 징역이나 금고 1년 또는 벌금 200만원까지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모욕죄의 경우에는 징역보다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 벌금형에 처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형벌이 확정된 악플러들이 초범일 경우에 약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빅히트는 향후에도 악플러들이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원하더라도 결코 선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이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비방이나 욕설을 해온 악플러들에게 커다란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를 모두는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